성함이 안선영 프로. 예, 수행하시면 됩니다. 레디 고. 오케이, 한 번 더. 레디 고. 근데 뭐 이제 스윙 플레인도 좋고 이미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백스윙 때 그러니까 몸을 좀 먼저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몸을 좀 이렇게 써주고 난 다음에 돌리면 훨씬 더 좀 역동적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백스윙이 지금 굉장히 느려요. 느리고 그러니까 백스윙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냥 고스란히 바깥 다시 돌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분석을 또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좋은 스윙들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 트랜지션에서 차이가 나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에 전환이 될 때 얼마나 몸을 잘 쓰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러면 이제 인위적으로 이 트랜지션을 좋게 하는 게 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해줘야 되죠. 근데 자연스럽게 좋은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백스윙을 좀 빨리 해주는 거예요. 백스윙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왜냐하면 이제 상체가 돌아가는 모멘텀이 있어서 계속 상체는 가려고 그러는데 하체는 이 지면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걸 슬로우다운 시켜서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체가 먼저 방향이 바뀌고 상체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골반이 먼저 방향이 바뀌고 그다음 가슴, 어깨, 팔, 클럽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쭉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 그 한 프로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거의 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백스윙 자체가 그냥 가서 섰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돼서 백스윙도 느리고 근데 백스윙이 빨라지면 저절로 트랜지션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훨씬 다운스윙 때도 편해져요. 왜냐하면 근육을 이제 훨씬 쉽게 쓸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제 흐름하고 이 다이나믹 역동적인 그 어떤 그 성격을 좀 키워야 되는데, 자, 그걸 위해서 제가 주로 쓰는 게 이제 스텝 드릴이에요. 두 스텝 딛는 거. 그 왜 우리 그 김혜인 선수 그 옛날에 시합할 때 했던. 근데 차이는 이제 뭐냐면, 처음에 이게 클럽을 목표방향으로 던져주는 거죠.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스텝하고 스윙하고. 그러니까 옛날 이제 김혜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스텝하고 가서 이렇게 스윙을 했었는데, 이거 먼저 던져주는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그 처음에는 너무 세게 스윙할 필요는 없고, 이 흐름만 느끼면 되니까, 편안하게 그냥 약간 던져놓고, 스텝하고. 두 번째 스텝도 해줘야 돼. 이쪽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발을 처음에는 같이 두고, 먼저 클럽을 던져놓고, 약간 스텝 오죠? 그 다음 백스윙하고, 백스윙 하는 동안에 두 번째 스텝이 목표 방향으로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윙이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두 번째 스텝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게 좀 일찍 나와야 돼. 백스윙 중에 여기서 시작하면 조금 이제 어색해지고 여기서 해서 그냥 던져놓고 스텝 하는 게 편해. 옳지. Yes. 이제 이러면 어느 정도 타이밍이 잡혔죠. 자, 한 번 더. 다만 자꾸 이제 스텝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이 클럽 움직임이 조금 어색해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클럽 헤드가 계속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클럽 헤드가 쭉 가서 백스윙 갖다 스윙 가게. 그래서 클럽 헤드는 계속 연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적절하게 스텝을 해주는 거죠. 옳지. 다시. 벌써 트랜지션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 정도 노력을 드리는데도. 근데 백스윙이 나중에 굉장히 빨라지면 저절로 굉장히 트랜지션이 좋아집니다. 자, 다시 리듬 한번 느껴보고. 됐어요. 이제 리듬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지금 앞으로 그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백스윙 탑에 갔다가 가서 골반이 미리 슬쩍 이렇게 열려요. 골반이 먼저.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백스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굉장히 빨리 해보면 저절로 해결이 돼. 그게 불필요한 동작이라는 걸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대로 두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스테이지 1 이걸 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힘차게 그러니까 트리거부터 힘차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 동작을 트리거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트리거가 뭘 이제 트리거를 하냐 하면 빠른 백스윙을 트리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리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백스윙을 하고 그다음 적극적으로 백스윙을 하면 저절로 트랜지션이 좋아지고 다운스윙도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걸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 트리거 동작을. 다시. 그리고 트릭을 시작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다 시작하지 말고 어느 정도 속으로는 이렇게 저 리듬이 있어야 돼. 하다가 촥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팔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몸을 가지고 트릭 하는 거. 그러니까 딱 트릭을 할 때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탁 마음의 준비가 되고 준비가 됐으면 쫙 어깨로 던져줘. 그럼 어깨로 이게 던져주면 또 어깨 턴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스텝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늦고 조금 그러니까 스텝도 좀 확실하게 해주고. 이번에 두 번째 스텝을 못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이제 더 흐름은 좋아. 흐름은 좋은데, 문제는 더 빨리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지금까지 해온 스윙하고 좀 틀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색하게 느끼긴 할 텐데, 금방 적응해.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해주고, 백스윙을 특히 빨리, 빠르게 스윙을 해. 다시. 다시. 그러니까 예, 점점 이 스윙이 좀 그 흐름이 좋아져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백스윙 할 때 와인드업을 충분하게 해준. 그 뭔가 좀 내가 좀 노력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다운스윙 때 이걸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스윙 와인드업을 적극적으로 해줘. 그 백스윙 와인드업이 충분히 되면 저절로 이렇게 몸을 쓰면서 다운스윙은 그걸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다운스윙은 저절로 얻어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신경 써줘. 힘차게 백스윙. 처음에 트릭 할 때 어깨 좀 충분히 턴 해주고 그걸 이용해서 백스윙 적극적으로 오케이. 지금 이제 첫 번째 스텝이 조금 늦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끝나고 이렇게 스텝 하는 게 아니고 끝 부분에 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텝 하는 거. 그래야 동작이 그래야 동작 편하게 연결이 되니까. 예. 그렇죠. 옳지. 자, 이제 그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가장 그 앞으로 그 계속 이제 이 스윙을 반복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다리를 잘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리로 지면을 적극적으로 이제 쭉쭉 밀어줘야 되는데, 그 이런 리듬감 있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트리거 동작부터. 그 트리거 할 때 보면 이렇게 던질 때 이제 어깨가 돌잖아요. 그럼 어깨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깨를 돌리면서 왼쪽으로 왼쪽 다리를 쭉 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면 저절로 이렇게 스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왼쪽 다리를 잘 지면을 밀어주면 아래로 바깥으로 다리를 밀면 저절로 몸이 나중에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하고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니까 던지고 저절로 이렇게 오게 되죠. 왜냐면 이쪽 다리가 일로 밀어주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오른쪽 다리를 밀어주면 저절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스텝도 일부러 스텝을 딛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푸쉬를 충분하게 해주면 저절로 왼쪽으로 스텝을 하기 쉽게 돼.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이 다리로 지면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약간 상하 리듬이 나와야 되죠. 아니 편하게 할 수 있어. 그냥 다리만 조금 더. 그러니까 이 골반을 조금 저 힙을 그쪽 힙을 좀 올려준다는 느낌으로만. 그렇지. 자, 좋습니다. 아, 트리거 너무 약해.
들어가서 좀 적극으로. 예, 그 트리가 그렇게 클 필요는 없는데 약간 그쪽을 뺐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문제는 트리거 자체도 적극적으로 가서 몸이 리듬을 느끼면서 그 리듬을 이용해서 백스윙도 적극적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걸 하다 보면 요 이상 몸이 상체가 뭘 하는 건 잊어버리고 네. 하체가 지면 적극 쓰는 거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스피드를 좀 더 늘려보는 거예요. 그 스피드를 늘릴 때도 팔만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다리를 이용해서. 좋아요. 자, 그럼 내가 요 녹화를 할게요. 자, 레디 고. 레디 고. 한번 봅시다. 이게 원래 스윙이었어요? 네. 자, 원래 스윙이 또 슬로우모 같아. 네. 좀 빨라졌죠. 빨라졌죠. 이게 왜냐면 여기서 힘을 들려고 해서 빨라진 게 아니라 네. 이것 때문에 적극적인 백스윙 때문에 이게 사실은 네. 백스윙을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해주면 네. 다운스윙이 훨씬 더 빨라져요. 이게 이제 이건 본인이 보고 느껴야 돼. 그러니까요. 그 확신을 얻어야지만 이게 하지. 왜냐하면 백스윙을 빨리 한다는 게 사실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원래 스윙은 백스윙 좀 천천히 가가지고 여기 위치 간 다음에 그다음 다운스윙 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네. 스윙인데 네. 이 백스윙을 빠르게 하면 이제 끝에가 여기가 좀 불안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아직까지는 이제 좀 어색하니까 좀 주저주저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이제 그 스윙된 걸 실제로 봐보면 그거 그랬더니 벌써 스윙이 빨라졌거든요. 이제 그걸 확신을 이제 얻으면 그다음부터는 백스윙을 더 빨리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자, 스테이지 1 그대로 이번에는 제일 초점이 백스윙을 무지 빠르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그러니까 백스윙이 빨라지면 무조건 다운스윙이 빨라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몸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자, 다시. 그래야 그래서 이제 몸을 많이 깨우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도 근육이 사실 여기에도 또 큰 근육이 있지, 그죠? 큰 근육이 있는데 이거는 놔두고 자꾸 상체만 가지고 공을 치려고 되니까 이 진짜 힘 쓸 수 있는 애들은 놔두고 그 장기 뚫 때 왜 우리 차보다 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하체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큰 근육들을 쓸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동작 자세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한 번 더 스테이지 1 하는데 이제는 뭐 딴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흐름은 저절로 좋아지니까 트리거 적극적으로 하고 그걸 이용해서 백스윙을 최대한 빠르게 하고 다운스윙을 연결해 봅시다. 근데 지금 동작이 거의 안 깨졌잖아요. 그죠? 위에서. 자, 그 다음에 다운스윙 갈 때 아직까지도 골반이 좀 일찍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를 좀 가져보자고. 여기에 뭔가 좀 묻어 있어. 붙어 있어. 내가 스윙하면서 이걸 확 이제 스윙으로 이거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려면 손목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운스윙 때 내려오면서 이제 손목을 좀 적극적으로 써주는 거야. 이거.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동작이 사실 좀 뻣뻣해요. 올라가서 이 상태에서 전체 몸을 그대로 돌리려고 들거든.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관성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관성 모멘트가 커가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들여도 이게 가속도가, 가속도가 빨리 붙질 않아요. 그런데 이 손목을 쓰려고 하면 자꾸 이걸 가까이 둘라 그러거든. 그래야지만 손목을 제대로 탁
뿔에 칠 수가 있으니까 이게 클럽이 몸에 좀 가까이 들어오면 과속 모멘트가 훅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가속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저절로 동작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지는 여기 뭐가 찌꺼기 같은 게 묻어 있어서 그거 그냥 확 빠르게 손목 스냅으로 그냥 떨어뜨리고 싶은데 그런 이미지로 수영을 하면 여기서 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와서 조금 가까이 두고 있다 여기서 뿌려주는 동작이 있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수영을 해보는 거죠. 백스윙 적극적으로 하고 다시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 수영할 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갑니다. 뭐 이렇게 쉐이크 오프 해주는 거. 자 다시 이렇게 다시 녹화 할게요. 스테이지 1 레디 고. 좋았어. 이제 벌써 바로 그게 반영이 됐네. 이게 이제 숙련자들은 하면 편한 게 이런 거예요. 대충 이야기해 주면 바로 그게 나오니까. 자, 레디 고. 그래서 절대 스윙할 때 통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와서 가까이 와서 탁 이렇게 뿌려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로프로 하시는 느낌이 이런 느낌을 위한... 로프도 그냥 휘두를 수도 있는데 딱 이렇게 뿌린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면 스윙이 훨씬 편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손목을 뿌려주면 몸 회전이 좀 덜 몸 회전이 좀 줄어들거든요. 가속이 저 클럽이 가속이 될 때 몸은 좀 감속이 되면서 이 피니쉬도 훨씬 편해져요. 근데 통으로 돌면 자꾸 몸을 많이 돌리려고 한다고. 근데 스피드는 실제로 많이 안 붙고. 자, 그래서 이제 슬로모로 다시 가봅시다. 진짜 슬로모, 네. 슬로모션이지. 확실히 티가 나. 그리고 이제 백스윙도 보면 충분하지가 않아. 이거 네. 수변까지도 안 가고, 네. 백스윙 크기를 보면 클럽이 수변까지, 네. 수변까지 못 가죠. 네. 넘어가죠, 이건. 네. 왜냐하면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작이 빠르니까 네. 내가 똑같은 위치에 세우려고 그래도 저절로 그 모멘텀 때문에 더 가게 되니까 편안하게 네. 심하게 가진 않으면서도 적당하게 네. 더 증가가 되니까 이 가동력이 더 넓어지니까 또 다음 생각할 때 편해지고 네. 몸이 그만큼 더 꼬이게 되니까 그죠? 확실히 스윙이 빨라지죠. 자 이게 이제 스테이지 1이죠. 스테이지 2는 첫 번째 스텝은 없애고 두 번째 스텝만 하는 거예요. 약간 좁은 스탠스에서 던지고 그대로 이 백스윙 올 때는 그대로 와서 두 번째 스텝만 하고 스윙. 그러니까 리듬은 전체적으로 똑같고 이제 스텝을 자꾸 없애가지고 정상 스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항상 다운스윙을 사납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다운스윙 할 때 이제 여기에 뭐 북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북을 푹 쳐가지고 저 북쪽까지 다 듣기도록 치겠다 그런 생각을 해도 좋고 아니면 뭐 그 보이프렌드 여기 있는데 말 안 듣는 보이프렌드 혼내준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스윙을 할 때 확 뿌려주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운스윙 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백스윙 와인드업을 잘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점점 스윙이 좀 사나워지죠. 화났어. 확실히 보이프렌드가 좀 저기 말을 안 듣긴 하는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르면 이제 약간 상하 리듬, 이렇게 수직 리듬을 느끼게 되면 거의 춤추는 느낌으로 이렇게 동작 크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리듬을 느끼면 모든 것이 그 리듬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서두르지도 않고 좋아지는 거죠. 자. 그렇지. 지금 이걸로 봐서는 스피드 저 거리가 한 20, 30m 늘겠다. 스윙 지금 줄로 봐서는. 자, 녹화를 해볼게요. 레디 고. 그렇지. 점점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워낙에 자연스러운 동작이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이제 좀 저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꾸 스윙을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조금씩 이제 그 벽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주 편하게 스윙을 하게 돼. 자. 레디 고. 옳지. 자, 다시 또 전체 흐름을 한번 봅시다. 조금 이제 이 스윙이 리듬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리듬을 느끼는 게. 그리고 완전히 이제 팔로 삭제로 돌아서 시작도 몸이 동시에 가고 이 팔로 이렇게 치려고 하는 느낌. 네. 그게 보이는데 지금의 흐름을 그냥 맡겨 놓는 거 같아. 그죠? 네. 훨씬 동작이 편하게 가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이 큰 근육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랜지션이 충분히 꼬여서 나오거든. 저절로. 이 모멘텀 때문에 상체가 또 꼬이게 되니까. 네. 그죠? 자, 이게 이제 스테이지 2고, 스테이지 3는 이제 스텝 없애고, 정상 스탠스에서. 그 똑같은 리듬인데, 자, 저기 트리거 적극적으로 해주고, 백스윙도 과격하게 해주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줄 때 제일 중요한 느낌이 이 다리를 좀 지면을 차주는 느낌. 그렇게 돼야 되니까 항상 지면을 제대로 차주려면 무릎이 좀 굽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특히 백스윙 할 때, 백스윙이 시작에 갈 때는 무릎이 약간 굽혀져 있어야 돼. 가서 그 다음에 이걸 차줘야 돼. 그냥 이렇게 다리를 펴서 이렇게 가면 다리가 펴져 있으면 골반을 못 가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무릎이 좀 굽혀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골반을 가는 것도 방해를 안 하게 되니까, 자, 가서 그 다음에 쫙 이렇게 차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이게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제 스테이지 3에서 정상 스윙을 갈 때 편안하게 가요. 근데 그게 없으면 결국은 또 팔로 들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트리거가 있으니까 이거 덕에 그냥 빨리 갈 수 있지만 나중에 여기서 시작할 때는 이 트리거 없으면 결국 팔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가서 몸이 먼저 오른쪽으로 가면서 무릎이 굽혔다가 차주는 동작이 이걸 키워야지만 나중에 정상스윙 할 때도 가서 이렇게 무릎, 저 다리를 쓸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직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백스윙을 갈 때 오른쪽 다리를 쭉, 그렇지. 그래서 이 리듬이 필요한 거죠. 수직 리듬이. 옳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주면 또 스피드 더 빨라져. 다리를 제대로 쓰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 그래서 트리거 갔다가 갈 때 오른쪽으로 좀 쏠리면서 무릎이 이제 굽혀지죠. 그 다음에 쫙 차주는 거예요. 차주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결국 같은 위치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다리를 차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차주 이동하기도 쉬워지고, 왜냐하면 이 오른쪽 다리 액션 때문에. 대신 차줄 때 이 오른쪽 힙이 뒤로 너무 빠지지 않도록. 뒤로 나오면 여기가 떠요. 이쪽이 뜨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이 체중을 오른쪽 다리로 지탱한다 그러면 쭉 이렇게 버텨주면 발 전체를 이렇게 밀어주는데, 근데 이게 힙이 뒤로 빠지면 일로 못 오니까, 자, 항상 쉬프트를 먼저 가서 그 이 오른쪽 힙이 이제 발 위에까지 왔다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차주는 거죠. 차주면서 오른쪽을 높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힙을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이게 뒤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쭉 차준다, 차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자, 이제 근데 힘차게 해주면 저절로 어느 정도 나오게 돼요. 트리거부터. 트리거 좀 약해. 트리거 좀 약해. 트리거부터. 그냥, 그렇지. 다시. 다시. 항상 이게 보면, 백스윙 때 하체를 잘 쓰면 다운스윙도 하체를 잘 쓰게 되고, 백스윙 때 일찍 카킹을 하게 되면 다운스윙도 일찍 또 손목 쓰게 되고, 백스윙 때 팔로 들어 올리면 다운스윙도 팔 쓰는 경향이 생기고,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잘 해줘야 돼. 예, 백스윙도 바디 드리븐 백스윙으로, 그 몸이 주도하는 백스윙. 그러려면 여기서 시작해서 쫙 힘차게 하면서 다리를 쫙 쳐줘야죠. 그렇지. 다시. 으흠. 그리고 이제 약간 내려올 때 보면 오른쪽 그 팔굽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긴 해요. 이거는 뭐 오늘은 내가 특별하게 하진 않을 텐데. 자, 백스윙 타입 올라갔을 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탑 자세라고 하면 충분히 이 정도 같겠죠. 그 다음에 임팩트 자세는 이제 여기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죠. 임팩트 이렇게 올 텐데. 그러면 탑에서 임팩트까지 그냥 고속도로를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꼭 보면 이렇게 돌아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자꾸 낮춰요. 이게. 이 골반이 빨리 열리는 이유가 이걸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 오른쪽이 떨어지면 골반이 절로 열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팔굽이 걸려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공간 만들어주려면 자꾸 몸이 이렇게 미끄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고속도로로 쭉 내려오면 바로 임팩트까지 오면 중간에 신호등도 없고 최단거리로 그냥 쫙 올 텐데 이게 떨어뜨리면 이거 돌아가고 또 이 신호등에 있어서 걸린단 말이죠. 그냥 이런 요소가 있어요, 지금 스윙에. 그러니까 탑에서 이제 이미지를 가질 때 탑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서 임팩트가 여기라고 하면 딴 데로 돌지 말고 여기서 바로 이 위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이 팔굽이 몸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떨구면 여기에 걸려서 방해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스톡 엘보우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작할 때 이렇게 올라가서 시작할 때 이걸 떨구는 이 동작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일직선으로, 일직선은 아니지만 하이웨이로 내려온다 생각하고. 자, 스테이지 3.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 팔 움직임에 방해하는 게 없어져.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이 내 팔의 움직임을 방해하면 곤란하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그냥 뿌려주면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역시 이렇게 들어오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빨리 돌아야 되고. 그럼 하체를 제대로 못 쓰게 돼. 도움을 못 주게 되거든. 덜 주게 되니까. 자, 하이웨이로 그냥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또 이쪽으로 충분히 쫙 돌게 되죠. 이렇게 왔으니까. 보통 이걸 떨어뜨리면 심하게 자꾸 오른쪽으로 빠지게 돼. 그러면 인투 아웃으로 자꾸 스윙이 되고. 그럼 자꾸 이게 드로 스핀을 써야 되고. 아마추어들 같으면 심한 훅도 나고 그렇게 돼. 그런데 하이웨이로 이렇게 쫙 내려오면 몸이 편하게 돌게 되니까 그냥 뻥 가도 내버려 두면 되죠. 자, 스테이지 3에서. 내려올 때는 하이웨이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 편하게 몸통도 편하게 돌면서 정말 클럽 헤드 이게 모멘텀을 이용해서 공을 팍 때리게 되니까 특별히 일부러 몸을 막 써서 뭔가를 하려고 안 해도 되죠. 자, 리코드 합시다. 트리거 빨리 해주고 백스윙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 내려올 때는 하이웨이로. 자, 레디 고. 레디 고. 그렇지. 지금 전체 스윙의 흐름은 이제는 뭐 이게 부자연스러움이 많이 없었죠. 그냥 편안하게 흐르는 동작이고. 그러니까 요 내려올 때 요것만 좀 신경 쓰면 그다음 나머지는 다 아주 편해져. 그냥 쭉쭉 가도 내버려 두니까. 오른쪽 팔굽이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연습을 좀 하면 돼. 네. 의도적으로 하면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저 떨고 이제 쉐이크 오프 하는 거. 뭐 묻어 있다 생각하고 쉐이크 오프 하는 그런 느낌을 더 가지고 이제 또 스테이지 3. 그러려면 조금 더 리스트 각을 더 줘도 돼. 탑에서. 그러니까 이 빠른 백스윙을 이용해서 클럽이 가도록 좀 내버려 두면 조금 더 가겠죠. 그러면 이거 하기도 쉬워지죠.
그 스피드 어디서 저 스피드 킬러가 어디 있냐면 이게 저 카킹이 충분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온몸을 한꺼번에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 스피드 확 죽어요. 그런데 가서 이게 클럽이 조금 몸에 더 가까이 있으면서 내려올 때도 편안하게 와서 마지막에 뿌려준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 언카킹이 시작되는 시점이 조금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스피드가 빨라져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들여도 아직도 저 보이프렌드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뭐 이제 더 이제 두들기면 되죠. 자, 자 마지막으로 또 녹화합시다. 항상 하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써주면 그만큼 스윙이 편해져요. 네. 응? 자, 레디 고. 그렇지. 그래. 지금 이제 충분히 백스윙 저 크게 나오니까 훨씬 더 편해져 보여. 자. 레디 고. 지금은 이제 아이고. 앞에서 보면 여기까지 갔죠? 네. 약간 붙어 들어와.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네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금방 한 건데 또 슬로우모로 한번 봐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게 이제 너무 느리네요. 이게 왜냐면 물리적으로도 느리게 돼 있고 네. 이 올라가서 저 몸 전체를 이렇게 돌리려고 되니까 네네. 물리적으로도 좀 느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생체 역학적으로도 근육을 또 효과적으로 못 쓰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특히 백스윙을 빨리 해주면 이게 저절로 다 해결이 돼. 우리가 연구할 때는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해도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다 따져보니까 이 스텝 드릴 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쓰는데. 자, 그럼 이제는 그 스테이지 드릴 한번 하고 정상 스윙 한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스테이지 드릴에서 그 만든 그 리듬을 정상 스윙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그걸 기억하고 또 정상 스윙에 들어가서 확실히 몸 쓰는 게 아까보다 달라졌어. 백스윙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해주려면 골반이 오른쪽으로 가서 이거 다리 차주는 게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게 시작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백스윙 시작하는 게 쉬프트 하고 다리를 밀어주고 그렇지. 자, 스테이지 3 다시 하고 정상 스윙 하고 힘들지 이제. 자, 그다음 이제 정상 스윙 할 때 오른쪽 다리 잘 차주고. 네. 좋아졌어. 이제는 쉬프트를 미리 하고 가기 때문에 자 내가 이제 녹화하고 끝냅시다. 와. 모처럼 만에 아주 지금 워크아웃하는 게. 자, 레디. 저 스테이지 3 하고 네. 바로 정상 스윙 하는 거예요. 레디 고. 자, 처음에 쉬프트 해주면서 백스윙. 옳지. 자, 처음에 쉬프트 해주면서 백스윙. 옳지. 자, 다시 스테이지 3 하고 정상 스윙. 레디 고. 자, 이제 스테이지 3 하고 자 쉬프트 하고 지금 돌아 아이고 쉬프트 하고 돌아가죠. 잔잔잔잔 이제 아까 그 슬로모로 가보면 그냥 돈단 말이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쉬프트 해주고 도는 이 자체가 그 백스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렇게 해주면 원래 스테이지 3에서 만들었던 그 리듬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하려 그러면 결국은 팔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그 스윙하고 아까 스윙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자 리듬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쉽다 하고 도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그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그렇게 되면 쉽트를 좀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저절로 다리를 오쪽 다리를 쓰게 되거든요. 그죠? 쓸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면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느릴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까지는 가는 이 백스윙의 목표가 그냥 여기 위치까지 가는 것밖에 안 되지. 그런데 쉽트를 하고 다리를 적극적으로 써주면 이 백스윙을 이용해서 다운스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걸 이제 숙지를 하면 네. 앞으로 그 아마추어.